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반포동과 부산 초량동에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소리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11년차 무당인데 이제 손님들을 여러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대 사회다 보잖아요. 현대 사회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전,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돈의 흐름을 되게 잘 봐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맞게끔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우리말로 치면 재테크, 그리고 또 돈의 순환이 될 수 있게, 흐다못해 뭐 요즘 시대에는 구슬해라 뭐 부적을해야 돈을 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은 뭐 집안에 이런 물건을 둬보세요, 뭐 본인은 금이 맞으니 뭐 금가락질을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돈이 같이 굴러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의 조언들을 이제 저희 성수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부담 없이 오시기도 하고, 또 나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돈 벌었어 이러면서 같이 이제 공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왜 보통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무당에 대해서 좀 선입견도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 같은 무당,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뭐 옆집에 오빠 같은, 뭐 옆집에 동생 같은, 삼촌 같은 그런 무당길을 걷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여름 좀 지나니까 좀 그죠?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재물이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상하게도 지금 시국이 시국니만큼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올해 잎이 붉어질 무렵, 어떻게 보면 가을 들어가면서는 그래도 조금은 한시름 다 놓지 않으실까 싶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왜 그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뭐 내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을 들어가면서 충분히 내가 이제는 한시름 더 놓으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더 어떨까 싶네요. 뭐 그런 이제 반대로 재물이 나갈 운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약간은 나갈 운이라 그러면은 약간 뭐 문서, 어떻게 보면 뭐 땅 투기라든지 뭐 건물 투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셨던 분들은 올해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금전이 물리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더디게 흘러가지 않으실까. 그래서 좀 갑갑증이 유발되지 않으실까 싶네요.